아, 저는 마포에 사는 안세미예요. 계속 구토 증상도 있고 처음에는 한 2년 전인가? 친구랑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자다 깼는데 이게 귀신인지 몰랐어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주차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담배 연기처럼 앞에 아줌마하고 애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반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안전운전해 저기 사람 있잖아 이러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친구가 놀란 거예요. 아무도 없어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고 놀래서 일단 내렸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올해 들어서 근데 또 친구네에서 자다 보니까 벽에서 어떤 아저씨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줌마도 있고 이런데 뿌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반신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아는 분께 점을 많이 보러 다니진 않았는데 점 보는 분께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거 진짜 잘못 본 거냐 아니면 뭐냐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처음에 놀래서 겸사겸사 가게 된 거예요. 뭐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뭘 먹으면 구토가 나고 그다음 신체 변화가 뭐가 심하면 일주일 단위로 갑자기 살이 10kg가 갑자기 확 빠졌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원상복귀 되거나 아니면 잠도 잘 못 자고 식은땀이 나고 아니면 어쩔 땐 오한이 온다 그래야 하나? 뭐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이상은 없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상이 이게 갑자기 온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게 빙의 같다 안 그러신 분도 있고 이게 뭐 신가물인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겸사겸사 이게 연락하게 된 거예요. 앉으세요.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가 많았겠네. 성격상 이런 거 신청할 때까지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텐데. 성격이 예민하기도 하고 깐깐하기도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성격이 굉장히 밝았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 같다. 그 삶에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의미가 없다. 목적도 없고. 왜? 요즘 증상이? 네, 그냥 시간만 가지고 계속. 근데 왜 이러고 살아? 젊은데? 모르겠어. 사람은 자기가 다 사주팔자가 있다. 때가 되면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출발해야 될 때 출발해야 되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데 내가 이제 세미 씨를 보면 이게 지금 27 사주를 보면 제자는 맞아. 제자는 맞는데 신벌이 너무 많아. 조상벌도 너무 많고 이게 지금 조부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벌전이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본인은 아버지 시빌리고 배빌려서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을 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한테서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내 사주가 이런 고통을 왜 겪어야 이때쯤 돼서 겪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는 성격도 싹싹하고 고집도 굉장히 셌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 있으면 끝장을 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계속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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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25 넘어오면서 27살 때부터 직업의 변동수가 딱 들은 거야. 잘 생각해봐. 27살 때부터 직업의 변동수가 계속 들면서 사람의 변동수가 들면서 29살 본인의 신성주에서부터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29, 30, 31, 32, 33, 34. 지금 이게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아니야? 그때쯤 일을 그만뒀거든요. 간호일을. 그러니 직업의 변동이 들고 살 수가 그때 들어오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내 사주에 충을 맞을 수 있는 그 사주 시기 때 모든 게 조상도 들어오고 신의 가물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가 몸도 아프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계속 이게 패트리스처럼 쌓여서 이렇게 한 뭉치가 됐다 그래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전에는 굉장히 명랑하고 밝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이 있었지만 27세 마지막 성주가 첫 성주가 딱 오면서 29세에 27세부터 29세에 이때부터 변동이 들어왔단 말이야. 직업으로도 들어오고 사람으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문 3, 4년 전부터 상문이 났다고 이 집에. 상문이 났는데 내가 보니까 할아버지 짠지 할머니 짠지 상문이 나면서 누가 이렇게 약을 다루고 약을 먹었는데 자살이야? 그럼 목을 메고 자살고 혼 앞을 서고 또 할머니도 약을 다루던 사람인 것 같아 몸이 아파서 대상. 그래서 약을 다루면서 본인도 약을 먹는다고 우울증 약, 잠안 오는 약, 머리 아픈 약, 소화 안 되는 약, 힘든 약, 좋은 약. 약 사고 오네 27살 때부터 딱 걸렸다고. 그게 첫 스타트, 시작이었다고.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 조상 가물이라 그러지. 나의 상생한 기운과 이 조상의 기운이 부딪힘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발병을 했냐면 29살 때부터 발병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서서히 느끼기는 30살 때부터 30살, 31, 32, 33, 34. 서서히 한해한해한해한해 가면서부터 계속 더 아픈 거야. 무슨 얘긴 줄 알았어? 사주팔자에는 제자인 거는 맞다. 그래 신기는 있다. 제자다. 불릴 거냐고. 불릴 자신 있냐고. 응? 불리한다면 불릴 자신 있냐? 어려운 일인 건 아는데. 이내 조상이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몸을 감는 것도 이기지 못하는데 남의 조상이 들어와서 빙의령이 들어와서 영산이 들어와서 말명이 들어와서 감아 돌리면 불릴 수 있을까? 그러면 제자라면 불린다 못 불린다도 알아야 되고 안 불려도 제자고 어떤 신이 나한테 와서 나를 신검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불리고 안 불리고는 신에서 선택해야 불리는 거야. 본인한테는 할머니가 있다. 조상 할머니. 조상 할머니 따라다닌다 소리 못 들었어? 누군가 하나가 계속 따라다닌다고 할머니가 두 분이셔. 한 분은 천신에서 내리는 큰 할머니, 한 분은 안씨 가정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셔놓고 해먹었다는 이 할머니. 이두 할머니가 교착 관계로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너가 불릴라 하면 너의 몸주에서는 남 대신 여 대신에서 들어오지만 선녀 애기. 근데 선녀는 뜨고 하늘에서 내리는 큰신 할머니도 뜨고 조상 할머니가 들어오면서부터 누가 들어왔겠노? 니네 할머니. 네가 가슴에 품고 있는 할머니. 느긋친 할머니. 그리고 친할아버지 자살 약사고원에 걸리고 아파서 죽은 조상이 오니까 그때부터 눌리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네가 제자인 건 맞지만 신에서 저불에서 분리로 가자 소리는 조금 힘들 거다. 왜? 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살고온 타살고온 앞을 서 있는 이 고가 너무 메여져 있고 그리고 본인보다 본인의 동생이 더 빠르다. 신은 그쪽으로 다가 있다. 왜?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남자 얘긴데도 굉장히 섬세하다. 그리고 예민하고 그리고 까칠하고 그 다음에 여자여자하다. 할머니하고 선녀가 다 그쪽으로 가버렸다고. 쉽게 말하면 여기도 할머니가 있고 선녀가 있고 여기도 할머니가 있고 선녀가 있는데 네 몸이 그때부터 계속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이 기운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신의 기운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가 버렸다고. 그러면 남동생이 여동생 같으면 둘이 의논하고 공론하고 누나 동생 해가면서 우리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이렇게 살자. 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못 사니까. 엄마가 완전 산하다. 그냥 대장부다. 너희들이 아무리 아프니 슬프니 달프니 해도 아빠 부드럽지 너 부드럽지 남동생 부드럽지. 근데 엄마는 이 안씨 가정 안에서 내가 대장이야. 그 안씨들이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가 그 완충 역할을 해주라고 27세 때부터 선녀가 오기 시작했다고 갖고는 있었지만 그 기운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까칠하게 너한테 뒤집어지는 일들을 계속 줬단 말이야. 그리고 상문이 3, 4년 전에 딱 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딱 돌아가시면서 딱 상문이 나면서 주당 살이 네가 딱 낀 거야. 감고도는. 늑진살이라든지 자살살이라든지 약사고온이라든지 이런 게 나한테 확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울해. 그리고 약을 네가 잘 알아. 맞지? 네. 얼만큼 먹으면 죽고 얼만큼 먹으면 기분 좋고 얼만큼 먹으면 잠을 잔다. 알지?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먹을까 말까를 매일 고민을 한다. 이걸 먹으면 죽을 건데 이거랑 이거랑 섞어 먹으면 죽을 텐데 죽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이 약을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다. 눈도 둔하고 듣는 이야기도 둔하고 첫 번째는 말이 어눌해졌다. 그리고 생각이 어눌해졌다. 기억이 없어진다. 그리고 몸이 둔해진다. 물에 젖은 것처럼 쭉 처진다. 그리고 상문도 들어오지만 여기 딱 보니까 본인이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든지 아니면 친구가 사고가 나는 걸 목격을 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고를 같이 냈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든지 충격적인 일이 있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금방 안 나. 누가 무슨 질문을 하면 1, 2, 3, 4, 5 있어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만큼 뇌에서 눌려놓은 거야, 기운을. 그 다 내려놔 버렸다고, 본인이.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사고를 당했든 내가 사고를 쳤든 사고 살도 같이 들어있다고. 네. 한번 크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뭐? 자동차 사고. 그래, 차 사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를 냈든 상대방이 사고를 내가 당했든 누군가 끼어들었든 어쩔 수 없어서 했든 이 사고살 제일 먼저 들어오고 지금 그러니까 충돌이겠지. 충돌은 어떻게 돼? 파괴가 들어온다고. 파괴가 들어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웃, 네버, 노, 안 하겠어, 하고 싶지 않아. 세게 맞았다고. 네, 해체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러니,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 신의 가물은 동생 쪽으로 다 가버리고 남아있는 쭉쟁이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조상 가물, 사고살, 약사고혼, 자살고혼 이 기운이 판단이 나야 본인이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너를 도와주는 신이 있다면 이 신이 불리자 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 신이 나한테 왜 오셨는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살려주실지 신하고 싶은 마음 없잖아.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해야 되나?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왜? 네 성격이 원래 시작하면 끝장을 보니까. 건강하게 살아도 되고 재미나게 살아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원하는 일 업양제자로 하면서 남동생 같이 손잡고 둘이서 함께 해나가면 안씨가정에서는 그거 이상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도와주려고 선녀가 왔다라는 거. 그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약 없으면 못 살고 약 끊게 만들어주고 건강한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아있으면 행복해요. 내가 뭘 하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난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무기력한 걸 의욕으로 바꿔놓는 일을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귀신이네 신이네 걱정하고 살지 마라 이제. 진짜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아 진짜 선생님 말했듯이 진짜 몇 천만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했는데 진짜 신청하기 진짜 잘한 것 같고 선생님이 고민 해결해 주신 거 진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로 진짜 계속 까마득했거든요. 근데 얘기하신 거 다 들어보고 하니까 진짜로 이제 조금 정리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굉장히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기운은 아닌데 뭔가 이 의욕이 전혀 없고 삶에 어떤 모티브도 없고 희망도 없고 첫 번째로는 몸이 많이 아파서 누워있거나 너무 무기력한 상태인데 이 사례자를 보니까 약을 많이 먹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상의 영적인 기운을 떠보니까 여기 바로 당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약사고온에 걸리고 그 다음에 자살고온에 걸리다 보니 어떤 자기가 신기가 꽃을 피우는 신의 기운에 운이 왔을 때 이렇게 충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사례자가 지금 궁금한 건 어디 가서 물어봤을 때 다른 데 가니까 반반이더라. 너는 빙의 환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신의 가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큰 할머니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신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점통수를 봤을 때는 이 사례자는 신의 가문 맞아요. 업양이 제자이고 그러나 불릴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 성수로 열어주고 학업 성수로 열어주고 결혼의 업으로 열어주고 건강의 성수로 열어주는 제자가 더 빠르고 여기 오는 선녀가 굉장히 영검하기 때문에 이 선녀를 통해서 세상 바깥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첫 번째 몸이 아픈 조상이나 상문이나 사고나 충격살이 들어왔던 거는 저희들이 닦아서 길을 갈라서 보내주고 나면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는 그런 사례자입니다. 이곳을 하자 하니 너를 보면 불쌍하고 너를 보면 꽃과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신의 감옥줄이 있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는 인연은 잡고 여기까지는 왔지만 너의 모친열에 쳐다보면 이 집에 시집 와서 며느리로 살면서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아들 놓고 딸 놓고 했을 때 자기 재주 재간으로 놓았겠느냐. 삼신 할머니 점주를 했고 안시 가정에 불사 할머니가 점주를 했고 그래서 꽃과 같은 너를 주고 꽃과 같은 아들을 줬건만 너도 아들 못지않은 딸 사주를 가졌지만 꿈도 크고 예감, 육감, 직감 그 다음에 욕심 많고 신탄 많게 주었건만 저 엄마가 이 안시집에 시집을 와서 이시가 주인공이 된 격이다. 그래서 부친열에 아버지 안시가 있다 하나 엄마 소나기에 쥐고 살고 그 다음에 이시 부인이 아들도 쥐고 딸도 쥐고 산다.
자기 법이 아니면 이런 거하고 타협 보지도 않고 무속 이런 거하고 타협은 더더욱이 없고 오로지 돈이 신이고 물론 아버지가 능력이 안 돼서 엄마가 벌어서 먹고 살았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엄마가 이풍진 세상에 칼날 같은 시국에 너희들을 키워야 되니까 여자 아닌 돈 버는 수단으로 살았다곤 해도 사주팔자를 모르니 두 부부에는 성공을 이루기 힘든 사주고 두 부부 간에 합의수위가 있기가 힘든 사주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보면 네가 신인지 아닌지가 보인다. 동생을 보면 네가 신인지 아닌지도 보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너가 신인지 아닌지가 보인다. 사주만 가지고 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긴 날은 짧게 자고 짧은 날은 길게 잡아 안씨가족 20명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상은 왜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었는지 그 조상이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엄마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천도제를 해주든 닦아주든 했어야 되는데 고스란히 똥은 쌌는데 닦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신의 감수가 있는 너한테 신체에 신감 태를 두르고 태어난 너한테 자꾸 감길 수밖에. 오늘은 이 가정 명당에 들어오는 벌이 있다면 제낄 것이고 부정 명장이 있다면 제낄 것이고 조상 가물이 있다면 제낄 것이고 신의 감태에 신태감을 들고 있다면 그 또한 불의를 찾아서 너한테 와 있고 그 다음 뜬기든 잡기든 청춘 원한기든 상사기든 잡아서 오장육부 6,000마디에 마디마디 혈기마다 막혀있고 진을 치고 있던 거를 오늘은 가리를 잡아서 닦아줄 터이니 부정영장 가리로 한번 가봅시다. 안씨가정 20명당에 부정영정을 걷자 하니 안씨가정에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한 분은 맞지만 우리 이씨가정에는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가 두 분이시다. 아이고 여기서 해먹던 할머니 물그릇이라도 좀 떠놓고 칠성당에다가 불을 켜놓고 빌었던 할머니 그래 이씨가정에 조모 할매 엄마한테는 할매 되겠지 너한테는 증조열애가 되고 아이고 내가 아가 너한테 와서 살기가 힘드니까 명 한번 이어보고 복 한번 이어보자고 너를 데리고 무당집에 데리고 갔던 것도 내고 무당집에 데리고 가서 신이다 아니다 판단 한번 내보고 싶었던 것도 내고 왜? 내가 살아생전에 판단을 못 내고 요즘 무당들 보면 화려하지 않니? 말도 잘해 신이 오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유튜브 찍어 뭐 그 다음날부터 점을 줄줄줄줄 봐. 그런 신 세상에 없거든. 그 유튜브를 보고 유명하다는 선생님들 가보고 싶은 마음도 주게 했고 거기에서 큰할머니가 있다니까 유혹이 있게끔 아이고 내가 그 큰할머니 아니냐라고 너한테 차고 들어가고 아 신을 받아서 예쁘게 비녀 꽂고 화려한 한복 입고 유튜브 나가서 콩이니 파치니 하는 것도 내가 못다 풀었던 이 신을 너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근데 이 선생님은 제자는 맞기는 하나 어병 제자이라서 아니 부려도 된다 하니 네 본능에서는 한숨이 나고 이 할머니는 성질이 나고 딴 데 가면 다 신받아라 하는데 왜 여기는 나를 이 할머니를 신으로 안 해주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할머니는 화가 나고 안씨 가정에는 아휴 됐다 이씨 가정에서는 뭘? 너 신받으면 어디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왜 내가 주인공인데 너희한테는 엄마한테는 이 할머니가 주인공이고 너한테는 이 할머니를 받아줘야 되는데 안씨 가정에 할머니가 들어오면 엄마가 너 신받으면 어떻게 한다? 대가리를 확 쥐어 뜯는다는 네. 느낌? 아까 선생님 공수조제? 네. 뭔 말인지 알제? 야 이년아 이 미친년아 내가 대학까지 다 보내놨고 나는 공부도 못했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부모한테서 내가 다 못했는데 응? 네가 지금 애미애비 얼굴에 똥칠을 해? 네. 어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엄마 말 아이가 18번. 맞아요.
왜 네가 인간답지 못하고 밥벌이지 못하는지 엄마는 그게 성질이 난다고. 네. 이 이시할매가 나를 안 알아줄 것 같으면 네. 고로 이시 부인의 이 이시의 외가부리의 이 할매가 나를 안 알아줄 것 같으면 넌 신하지 마라. 신 안 된다. 네. 응. 이 법사한테 가니까 나를 신으로 안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아이고 빙의 퇴마를 하세요. 저 집에 갔는데 저 집에 무당이 아이고 너는 제자 맞다 큰할머니 왔다니까 아이고 내가 거기 올라타야지 네. 맞다니까 맞는데 가서 신받아라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네. 왔다리 이렇게 했다고 네. 그랬던 거 오늘은 이름 이렇게 네. 따로 있어도 외가불이라도 외손녀도 내손녀라고 내가 해먹던 이 뿌리 때문에 네. 이렇게 남자 혼신하고 같이 왔으니 그것도 한번 또 벗겨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짜 가자. 어이구 어이구 내 새끼야 하래비 하래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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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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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야 바람이 봐 왜 그렇게 돌아가셨냐 하니 할아버지가 좀 뿔뚝성질이 있다 사람이 되게 좋긴 하고 순하기는 한데 한 번씩 뿔뚝성질이 있다. 그 네. 동네에서도 싸움이 났고 할아버지가 좀 오해를 받은 게 있다. 할머니 얘기 안 하시더나? 엄마는... 아니 그래. 그 동네에서도 좀 오해를 받은 게 있고 싸움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너가 보지 형제 있지? 형제하고도 할아버지가 좀 안 네. 좋았던 게 있었다. 근데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듣고 아, 이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친한 사람들한테서 오해를 받고 그런 걸 받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술을 한 잔 드시고 약을 털어 먹고 목을 맸다. 엄마한테 얘기 들었지? 아니, 그것까지는 못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버지 형제자하고 별로 안 좋았던 거는 알고 있지? 서로가. 네. 그 이제 아버지 형제자 아들이지. 자기한테는 아들이지, 이 할아버지가. 네. 이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좀 싸운 것도 있고. 어? 네. 동네에서도 그런 오해를 받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열 받고 화가 나서 이 할아버지가 뭐가 씌인 것처럼 약을 먹고 목을 맸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식구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서 죽고 나니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너한테 찾아와서 네. 아까 그런 몽다리 같은 사람 있고 외갓줄에서 들어와서 네. 너한테 해보자고 막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 막아볼 거라고 그리고 네가 너무 많이 우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가 너무 많이 표적을 받으니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 상문에 네가 살을 이렇게 탁 맞은 거야 이해가 가? 식구들은 아무도 괜찮은데 아버지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고 남동생도 괜찮은데 네가 살이 이렇게 확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먹지도 못하고 네. 먹는 대로 다 토해내고 다 토해내고 네. 사람이 기운이 없고 네. 그때부터 힘이 없고 네. 그때부터 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자꾸 어지럽고 메스껍고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상문살이 탁 마주 이렇게 탁 진 거야. 그래서 네 머릿속에서는 죽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나게끔 네. 이 할아버지는 중천도 못 가고 계속 네 주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 거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이 할아버지가 자살 고운이 안 풀리니까 이 할아버지도 갈 수가 없는 거라 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자기 좀 풀어달라고 할아버지는 자기 좀 풀어달라고 그래 오늘에서야 만났다 할아버지를 풀어주는 게 아버지 형제들이 풀어줘야 되고 할머니가 풀어줘야 되고 며느리인 엄마가 풀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내가 이렇게 목을 메고 자살 고원이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탁 막아버렸다고 쌤이 니를. 그러니까 누구랑 말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그래 주당살이 들어오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때부터 장난증세가 오고 꿈인지 현실인지 막 이게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약이 취한 것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자살고운 이걸 한번 풀어달라고. 제일 어린 너한테 나이 29살 이때부터 니한테 차고 들었는 거라. 20살, 30살 때부터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래 차고 들어온 거야.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셨잖아. 왜? 할머니도 살을 맞았다고. 그래서 그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계속 치료를 하면서 약으로 연명 치료를 했다. 벌써 죽을 건데 약으로 연명 치료를 해서 할머니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게 살해자한테는 제일 먼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니까 할머니는 약으로 너한테 표적을 줬고 할미 왔다고. 그래서 너한테 약 먹자. 살기 위해서 약 먹자. 정신과 약 먹자. 우울증 약 먹자. 아니면 수면제 먹자.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자. 뭐 단백질이라도 챙겨 먹자. 뭐 머리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하자. 속이 안 좋으니까 위장약이라도 먹자. 할머니는 그렇게 표적을 줬고, 할아버지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목이 이렇게 메였잖아. 목이 메니까 계속 숨을 못 쉬겠고, 여기가 답답하면서 속이 메스껍고, 그다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라. 여기 속이 메스꺼우면서 여기가 터질 것 같다고. 그게 아래 위로 이중 단계가 계속 오니까 나는 너무 어지러우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앉아있으면 핑 돌리고, 앉아있으면 자꾸 어지럽고, 그러니까, 머리 돌리는 누워서 손가락도 이렇게 하기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네, 조상의 영이 또 이렇게 와서 귀접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네 명만 봐도 네가 힘이 들었겠지. 하나만 둬라도 힘이 드는데. 무슨 얘기인 줄 알았나? 그래서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고 싶어서 살리자고, 또는 자기네들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온 건데, 너는 그거를 몸으로, 액바지로, 액바지 무녀처럼 다 감고, 불쌍한 우리 할머니,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 틈을 타고 다른 귀신들이 계속 들어와서 나한테 귀접을 하는 거야. 통로가 뚫려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 이런 상황이 지금 3, 4, 5년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좀 이따가 할머니, 할아버지 잘 풀어서, 자살고운 잘 풀고, 약사고운 잘 풀어서, 너의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열어서 보내줄 테니, 그리 알아 감사합니다. 짐작하란다. 응. 감사합니다. 가자. 지금 너를 보니 그렇다. 오늘날에 들어서니 사고의 충격살, 인간의 임폐살, 조상의 가물살, 영산에 끼고 산소 이장바람 영산에 끼고 부리던 말명 부리에서 끼고 파괴 충격. 그러니 이게 지금 노중의 객사고운이라 네가 객사할 뻔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네가 차를 들이다 받았는지, 차가 너한테 와서 박았는지, 아니면 친구가 차를 박았는지, 그 박았던 현장을 목격했든지, 뭐야? 누가 친구가? 냉동차에 밑에 깔렸어요. 본인이? 친구랑 같이. 응. 그래, 지금 노중에 객사살, 충격살, 파괴살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온몸이 쓰러져 있다. 살이 들어왔다고. 인간적으로 사고는 났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친 데는 없다 하나 마음의 충격살, 정신의 파괴살, 이게 온몸 안으로 들어와서 상문살하고 노중의 객사 사자살이 딱 붙어 있으면서 너한테 바깥에 나가서 죽자고. 근데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째야 되겠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밖에 나가면 네가 죽는다고. 그래서 네가 밖을 못 나간다. 이두 기운이 붙어서 싸움을 한다고. 이가리가 잡혀야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할거 아니냐.
너가 사라지지 않는데 신은 너를 살리자고 왔는데 전혀 살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 신이다 아니다 판단 낸들 답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 노중의 객사살, 사고살, 상문의 주당살, 조객살 이렇게 구능의 영산으로 감고 있는 거 오늘은 이것까지도 싹 다 풀어줄 터이니 그래야 알아 짐작하라. 천천히 새벽 숨 크게 쉬고 후 나한테 선녀 있는 줄 몰랐어? 어? 그 다 늙어 빠진 할머니 들어오면 뭐해? 매일 힘들어 죽겠다 매일 약으로 살고 매일 죽을 것 같다 저렇게 햇빛이 쨍쨍한데도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알아?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네가 또 마음을 접어버리고 네. 생각을 접어버리고 상상하고 그래서 점집도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고 네. 어 가서 그 얘기 들으면 신기 있는 아이가 이 귀에 맴돌겠지 네. 맴돌면 생각하고 그게 몸으로 타고들고 젖어들겠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근데 선생님이 그래 근데 지금 선녀도 안 보여 맞지? 네. 근데 오늘 선생님 만나서 선녀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왜 급 기분 좋아져? 그냥 그러니까 신기는 있다고 있다고 아. 그 신기가 불리냐 안 불리냐가 문제인 거야 아. 불리지 않는 신이야 네. 선녀 애기가 와서 너한테 뭐 주려고 아, 살려주고 그래 살려주고 화색 주고 화색을 줘야 얼굴이 어떻게 빛이 나겠지 네. 빛이 나고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네. 말도 이쁘게 나가고 네. 총기가 있으면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네. 내 직업 안에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네. 거기서 나는 돈을 벌고 네.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네. 동생 챙기고 네. 그 다음에 나 쨔나게끔 또 꾸미고 네. 그게 네 삶이야 네. 그래서 선녀가 오는 거야 아. 도와주려고 네. 일반 사람보다는 신기가 강하기 때문에 네. 보통 불림 제자로는 못 가도 쌤하고 인연을 잡으면 수양 제자로는 가 아, 네. 어? 공덕을 많이 닦아야 되겠지 네. 그래서 예쁘고 아름다운 선녀가 와서 네. 너한테 전기 주고 명기 주고 네. 재수 주고 운 주고 네. 촉 주고 네. 그거는 점치라고 주는 촉이 아니라 네. 잘 되라고 어 잘 되라고 네. 아 내가 이 다리를 건너 저 남자를 만나 아니면 이 직업으로 가 아니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꿈에 선물 탁 주고 네. 예감 탁 주고 네. 엄마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 주는 선녀 네. 네가 많이 닦아야 이 선녀가 어떤 선녀인지 네. 왜 왔는지 네. 뭐 때문에 왔는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지? 네. 어, 직업 선녀고 돈 선녀고 아... 너한테 명예 선녀고 네. 네가 결혼을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는 선녀고 아... 아이를 낳으면 너처럼 똑똑하고 총기 있는 애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주는 선녀고 네. 응. 이해가 가? 네. 이제 그런 말만으로도 살 것 같지? 네. 어, 업성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직업 성수, 직업 선녀가 들어가서 너를 살릴 수 있도록 네. 길을 열어줄 테니 네. 그리 알아 짐작하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기 쪽 서 있어. 네. 자 그래서 너무 모르고 무지해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 쉽게 말하면 이시부인이 네 사주를 알고 네가 아프면 어디 가서 이런 명인들한테 물어보고 내 딸이 아프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고 엄마가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을 너무 방치하고 오랫동안 그래서 안이 좋은 것은 제껴주고 눅지고 처지고 상문주당에 메이고 조상 어? 가리에 메이던 거 그 다음에 빙의에 메이고 영산에 메이던 거 오늘은 낱낱이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라 가자! 계속 이렇게 야린 기운이 따라 들어오고
몸을 아무리 열어줄라 해도 100일 점성이 필요하다. 100일 동안 점성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잡아. 소원 성취 깃발, 재수 깃발. 그래서 100일 동안 잘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소원 성취시켜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해라 이 말이다. 그러니 이만큼 일러주고 오늘날에는 안식아도 20명당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몸정이다. 했던 거 꿈에 사몽이다. 했던 거 오늘 하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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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희야. 자, 오늘 날에 이렇게 직업으로 열어가고 몸 수전으로 열어가고 그러니까 100일 정성 잘 드리고 정신줄 놓지 말고 밤마다 그 다음에 자던 이불 먹던 숟가락 그 다음에 옷 한 벌하고 속옷하고 바깥으로 내모셔. 내가 입었던 속옷 빨지 말고 그 이제 원한기가 좋아하니까 쓰레기 봉투에 싸서 넣고 그렇게 하고 숟가락 젓가락 내 밖으로 다 바깥으로 내모셔. 새로 사갖고 먹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나면 차례차례 100일 안에 기운도 좋아지고 얼굴도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의심도 맑아질 테니 그리 알아 진짜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쌤 집에 시장님 연락하면 와가지고 닦고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게 하고 나면 100일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5년을 넘게 아팠는데 100일 만에 사람이 다 황골탈퇴를 해. 몰라서 그랬던 건 네. 알아서 방어를 하고 살아요. 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례자는 신의 가물이다 아니다 빙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 가서 물어보고 또 그렇게 또 알고 있었던 사례자라서 저한테 신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신청을 한 사례자였어요. 근데 몸 수전으로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고 계속 누워서 기접을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의미하고 이렇게 물에 젖은 몸처럼 푹 젖어서 3-4일씩 누워있는 그런 기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다음 말도 어눌하고 그랬던 사례자인데 첫 번째로는 약을 많이 먹는 이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양제가 되었든 우울증 약이 되었든 수면제가 되었든 근데 조상 주력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약을 다스리고 할아버지는 자살을 하고 할머니는 이제 말기 암으로 진짜 몰핀까지 다 맞고 약으로 전전긍긍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제일 먼저 들어서니까 이 아이가 몸 수전으로 사례자가 제일 많이 겪었던 것이고 들어왔던 이 영가들 차례차례로 다 풀어서 귀접을 해가 있었을 때 빙의령은 빙의령대로 귀접은 귀접대로 조상령은 조상령대로 이렇게 여러 갈래의 주력이 들어와서 또 선녀의 기도 자기를 지켜주는 몸 수전의 선녀의 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기운 때문에 계속 이적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수나 조객살, 상문살 이게 사자살 이런 것들이 따라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이게 아래 위에 기운의 기선의 기충을 계속 주었던 그래서 많이 어지럽고 메스껍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랬던 사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가들로 인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생긴 병이 아니라 4-5년 전부터 그런 충격적인 사고살이나 아니면은 자살을 한 할아버지 영가 이런 분들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사주살이 붙으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패트리스처럼 계속 4-5년 동안 쌓여서 왔던 건데 저희들은 그런 영가들을 이제 길을 갈라서 다 내모시고 그 다음에 원앙상사들도 다 내모시고 어떤 걸 제껴주고 이렇게 다 닦아주고 나면 선녀 애기가 와서 좀 예쁘게 밝게 그 다음 건강하게 직업수전으로 그 다음 몸수전으로
닦아서 아주 건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중간에 그냥 개운하고 또 앞으로 좀 100일 동안은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앞으로 일단 제가 해야 할 것들이 숙제가 아직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먼저 해보고 그게 더 하고 난 다음에 과제가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